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가서 어떻게 되고 누가 이길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예를 들면 일부의 영토를 얻고 옛날에 크림반도 같은 이제 시나리오죠. 일부의 영토를 얻고 휴전을 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진짜 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무기를 지금 듬뿍 받아가지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미국도 독일도 특히 이제 독일이 그런데요. 네. 무기를 준다고 약속한 것만 보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 뭐 1조 얼마치를 무기를 준다. 독일이 뭐 2조치 무기를 주기로 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준 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게 독일이 약속한 금액만큼의 무기를 안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러시아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를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지금 뭐냐면 장작이 동이 났어요. 장작이요? 예. 볼 때는 장작이요? 예, 페츠카에스를 장작. 시장에서 장작이 지금 자취를 감춘 거예요.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듬뿍 약속한 대로 무기를 줄 경우에 이럴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이런저런 무기를 주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뭐냐 흑해에서 러시아 정말 자존심이라는 모스크바하고 격침됐어요. 네. 그거 인공위성에서 그 정보를 누가 줬을까?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을 누가 줬을까? 미사일 그 두 방을 쏘았거든요. 넵튠이라는 미사일인데 네. 그러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인데 예를 들면 모스크바하고 어디에 기항하고 있다. 이거 우크라이나는 위성 운용이 안 되잖아요. 그 뻔해요. 미국이잖아요. 자, 두 번째. 그동안에 세계대전에서 전쟁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러시아에서 많은 장군이 살해됐어요. 스나이퍼에서. 자, 장군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정확하게 위치를 포착해서 그러니까 저놈이 장군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걸 우크라이나 능력만으로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한테 정말 민간인들 엄청나게 죽어요. 막 몇백 명이 학살당해요. 그럼 지켜보다가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써봐. 이게 뭐예요? 제블린. 대전차 무기. 대전차 미사일, 휴대용 미사일 제블린. 그게 뭐냐면 한 대당 보니까 1억이에요. 1억. 1억 3천만 원 정도. 10만 불. 1억짜리 그 미사일로 그 러시아 그 탱크가 보니까 대충 47억, 한 5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억짜리로 50억을 날려버려. 50배의 이게. 이게 엄청난 장사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하도 이 미사일, 제블린 이런 걸 많이 줘가지고 미국에 지금 재고가 없대요. 재고가. 하지만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진짜 원하는 무기는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무기를. 진짜 원하는 무기가 뭔데요? 전투기. 우크라이나가 사실 훈련된 전투기는 F-35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군 전투기 아니에요. 러시아나 소련 전투기들이에요. 미국이들. 그래서 폴란드가 뭘 제안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기를 우크라이나에 줄게. 그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국의 뭐 F-15, F-16이나 이런 전투기를 줬으면 좋겠어. 미국이 노. 그거 안 돼.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그러면 미국 전투기라도 줘. 우리가 훈련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볼게. 미국 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본토를 곧 타격할 수 있잖아요.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지금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러시아를 열받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진짜 화나면 가스관 잠궈버리고 가스관 잠궈면 어떻게 되냐면요. 독일 이탈해요. 유럽 이탈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스가 50%가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 그 지금도 우리가 물가 올라가지고 막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보세요. 지금 바이든 지지율 그동안에 막 인플레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정권이 흔들리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기를 안 줘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자극할 만한. 러시아하고 미국, 유럽의 대리전 양상을 띄고는 있지만 미국하고 유럽이 결정적으로 총력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약속한 무기도 다 안 주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 이 국제정세라는 또는 국제관계라는 건 정말 냉혹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휴전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그런 점에서는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의 패배자는 러시아예요.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 얼마만큼 이게 허수아비인가가 드러나버렸어요. 뭐 러시아 무기들 뭐 완전히 구닥다리잖아요. 그다음 러시아 군인들 뭐 완전히 엄마 집에 갈래. 그 전에 세계 2위 군사 강국이라고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이제 러시아를 두려워하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버렸어요.
전 세계가 이번에 보면서 감탄한 게 뭐냐면, 뭐, 와, 미국 무기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너무 훌륭해. 그래서 전 세계가 앞을 다투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미국 전투기 사겠다고. 미국은 지금 전투기를 뭐냐, 독일도 사겠다는 거예요. 독일도 10조인가 막 전투기 사고.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미국의 방산업체가 촉발했다는 음모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음모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누가 제일 득을 봤을까? 누가 돈을 벌었을까잖아요. 결국 미국의 군수업체 아니에요. 방산업체.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승자일까요? 미국 군수업체죠. 미국 군수업체. 누가 뭐래도. 이런 상황을 예측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1961년에 퇴임했던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예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그랬냐면 1961년에 퇴임하면서 미국의 내 후임으로 든 대통령들은 군산복합제를 조심해라라고 퇴임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건 뒤에서 참모들하고 야 기자들 모아놓고 한 게 아니에요. 퇴임사에서 했어요. Military Industrial Complex라고 표현했어요. 이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국정부에 대한 로비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요.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 때 독일을 결정적으로 유럽을 해방시켰던 그 상륙작전이 노르망디예요. 노르망디의 총사령관이었어요. 나치에서 유럽을 해방시켰던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이라면 정말 뼈에 새겨진 사람,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탁월한 전문가가 아이젠하워예요.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군인이고 미국의 공화당 보수자, 보수주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인의 자유와 미국 정부의 파워에 도전하고 있는 게 그게 군산복합체다. 내가 대통령 해봤더니 너무 힘들었어. 그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려워.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군산복합체가 전성기가 미국하고 소련의 냉전이었거든요. 냉전기 때 엄청난 정말 미국이 군사비를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냉전이 와해되고 난 다음에 군산복합체의 전략이 결국 성공한 거예요. 그들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켜갖고 소련이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중도 똑같은 그 사실 그 전략을 쓰고는 있어요. 중국하고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옛날 정도의 파워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미국 무기를 아낌없이 테스트라고 했어요. 미국의 특히 첨단 무기들. 그러면서 전투기는 안 돼. 아, 안 돼. 너 전투기 안 돼.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럼 왜 그 인도는 이전보다 그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3배씩이나 늘렸어요. 싸거든요. 또 인도가 사가지고 그걸 전 세계 뒤로 밀수출해요. 막 배를 바꿔서 환적이라고 그래요. 배를 바꿔서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배가 인도까지는 와가지고 러시아산이에요. 인도에서 이걸 배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에서 뭐 파나마 선적 그러면 이제 파나마께네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 기름을 갖다가 섞어버려요. 국적 불명. 그러면 자유롭게 나가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미국이 알면서 뭐 내버려둬요. 그다음 심지어는 뭐 터키는 또 러시아 제재하는데 참여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럼 터키도 지금 그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을 이번에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배가 가서 곡물을 운송하고 그건 러시아 공격 안 하잖아요. 왜 자기 아니 터키가 이게 러시아에 붙어 있으니까 EU가 계속 러시아 제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또 싸게 해가지고 와서 비싸게 팝니다. 예. 이런 게 인간 사회 이런 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음모론 이야기했지만 누가 돈을 벌까요? 미국의 군수업체. 결국은 다 돈이네요. 예, 돈이네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담한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낭만적으로 뭐 세계 평화가 어쩌고 백날 떠들어봐야. 미국 군수업체도 상장이 돼 있나요? 예를 들면 록히드 마틴. 또 주식으로 이렇게.